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은경 교수입니다. 한림대학교 심리학과는 1994년에 설립되었고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과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 심리학과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심리학과는 이러한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과에서는 인지심리, 지각심리, 계량심리, 성격심리 등과 같은 기초심리학뿐만 아니라 범죄심리, 임상심리, 조직심리 등과 같은 응용심리학 분야에서도 골고루 학습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에는 여러 개 전공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사람의 사회행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사회심리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죄심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성격과 개인차를 연구하는 성격심리학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생활 속에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조직심리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지각심리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정보처리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인지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신장애의 평가를 하고 치료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임상심리학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뇌와 연결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임상신경심리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과 관련된 현상을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공부하는 계량심리학 분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에는 기초 분야부터 응용심리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심리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졸업생들은 상담소나 정신보건센터, 리서치회사나 광고회사, 그리고 일반 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에는 교직 이수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서 전문 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도 심리학과 전공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법무부나 경찰청, 교정시설 등에서도 심리학과 출신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전공을 살려서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이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상담센터나 병원, 그리고 일반 기업체, 그리고 국가기관 등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심리학과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하면서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심리학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에 오셔서 교수님들과 같이
따뜻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심리학과는 심리학에 대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산실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